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운동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어떻게 하면 틈새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출근할게요. 출근! 아, 이제 출근했다. 네, 출근을 하고 짐을 내려놓고 바로 이렇게 일을 하지 말고 잠깐 몸을 풀고 해야죠. 네, 몸을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몸을 풀고 가뿐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그냥 또 일을 하시지 마시고요. 동료들이 오잖아요.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인사를 하시지 마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즐겁게 일합시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사장님하고 부장님이 오면 또 앉아서 하면 안 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허벅지 뒤를 쫙 펴가지고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인사를 하시면 일하다가도 회의 시간에 알람 불고 숄더 프레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장님, 전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시고요. 그럼 퇴근할 때도 운동을 하면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